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주말 농장을 만들고 있는 양군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우리에게는 부지런함의 대명사로 잘 알려져 있는 개미 퇴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개미는 일반적으로 해충이라고 보기에는 힘들지만 텃밭에서 작물을 키울 때는 작물에 진딧물을 옮겨놓는 습성 때문에 작물에 진딧물 피해를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해서 텃밭에서 작물들을 키우는 분들에게 개미들은 해충과도 같이 인식되는 것 같습니다. 텃밭에서 개미들을 퇴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일 확실한 방법으로 살충제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살충제라고 하지만 분사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개미 퇴치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미끼에 살짝 섞어두면 개미들이 집으로 가져가서 사이좋게 나눠먹게 해서 퇴치하는 원리입니다. 다른 개미 퇴치제들도 전부 같은 원리로 개미들이 좋아하는 미끼를 무엇으로 사용하는지 아니면 옥수수 가루와 같이 미끼 자체가 살충효과를 가지는 것까지 여러가지 있기는 하지만 저는 농약 판매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비카드라는 약품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비카드라는 약품을 사용한 개미 퇴치제를 만드는 방법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먼저 재료들을 섞을 용기를 준비합니다. 여기에 미끼로 사용할 달달한 설탕을 넣어줍니다. 이제 준비된 비카드를 넣어주는데 연한 푸른색에 점성이 약간 있는 액체로 되어 있는 비카드는 아주 조금만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종이컵 3분의 1 정도의 설탕의 양에는 나무젓가락에 묻은 정도만 사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 섞어주면 설탕의 색이 연한 푸른색으로 점점 변하기 시작하는데 설탕의 하얀 부분이 없어질 때까지 잘 섞어주면 개미 퇴치를 위한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다. 이렇게 만든 개미 퇴치제는 개미들이 다니는 길목이나 개미집 근처와 같은 곳에 조금씩 두게 되면 설탕의 달콤한 냄새 때문에 개미들은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못할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미끼를 덜 먹었나 봅니다. 개미들이 힘이 좀 빠져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많이 보이네요. 한두 마리 정도 보이기는 하지만 힘이 거의 없어 보이는 게 얼마 남지 않아 보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양군의 주말 농장 이야기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